현충원에 묻힌 호국 영령의 두 얼굴. 여기는 민족의 어리석은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모신 현충원. 현충탑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서울과 대전 두 곳의 현충원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참전 유공자, 학도 의용군, 4.19 혁명 희생자 등 국가 유공자들만이 묻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 170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현충원 묘역에는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신규식, 박은식, 이회영,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무명용사, 전직 대통령 등 수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충원에 과거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들이 묻혀있다는 건데요. 친일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대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기준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로 국한해본다면 총 63명이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군인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응준, 신태영, 임춘식 장군 등이 있는데요. 이응준 장군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 신태영 장군은 일본군 중좌 출신, 임춘식 장군은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간도특설대는 한국인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로 항일투쟁을 하던 독립운동가들과 맞서 싸우던 부대인데요. 한일관계사연구 자료집에는 항일단체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전체를 소각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했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간도특설대가 삼광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적극 소탕을 조직했다고 하는데 삼광정책이란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빼앗는 정책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 친일 악덕경찰이라고 배웠던 노덕술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는데요. 노덕술은 해방 후 육군범죄수사단 대장을 역임했으며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과거 친일 행적이 불거졌던 이들의 묘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5월 현충원을 찾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친일 행위를 했음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들의 묘역 앞에는 그들의 친일 행적에 관한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들도 반민족, 반민주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 수십 명이 애국선열들 옆에 나란히 함께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목소리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과거 간도특설대 활동을 했던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없는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모시는 게 나라다운 책무고 예의고 품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도 장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과거 행적보다는 전쟁에서의 공로를 더 높게 평가하자는 의견인데요. 과거 친일파 논란이 있는 이들의 현충원 안장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